We can take this ride wherever it goes. As long as you're with me, I feel at home. Can you tell me why? Cause I wanna know. 사실 낙찰 2만 4천 원 만세 전복 준비한 겁니다. 신일입니다. 신일 여기 야 큰 이거 이것들은 나간 거고 네 나간 거 여기부터 예 양식농어 19,000원 2kg 중후반 양식 예. 그 다음에 요 돌돔 보이네 키로 33,000원 요건 사이즈는 한 1kg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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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 정도 나가겠네요 예. 그 다음에 참돔은 예. 13,000원 요건 좀 작은 겁니다 작은 사이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농어 1kg 중반? 13,000원 키로야. 그 다음에 여기 참돔. 요건 이제 양식. 일산 참돔 3kg 정도 되는 거? 21,000원.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농어 13,000원. 그 다음에 민어는 아직, 오늘. 예, 얼마 나가? 18,000원 나갔고. 예, 바로 여기는 요, 지금은 이렇게 다 먼저 내보내준 데가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 건너편으로 보이는 데는 오복이고 여기 시내 그 다음에 바로 이 앞에가 여기 돼지입니다 돼지 그 다음에 여기 한기 시세 여기는 한 군데 이렇게 다 붙어 있으니까 여기 와 보시고서 그냥 선택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같이 크게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능성어 이렇게 힙해 놓은 것들이 있네요 능성어 네. 여기는 한길입니다. 아마 시세는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나가시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능성어 이건 얼마예요? 이거 찍어발이랑 18,000원. 18,000원. 이거 찍어발이? 제빵은 15,000원. 요거, 요거 다 핵감 되는 거잖아, 당연히. 예. 이거는 막 찍어서 내려온 거고. 예. 이렇게 요런. 요거는 찍은 거. 요거, 요런 거는 이제. 완전 사는 거 그대로 찍어 나온 거기 때문에 활성도 좀 떨어지고 예. 이렇게 밟고 예 아가미가 이렇게 진액이 있는 거 없는 게 있잖아요 예 요거 바로 이게 찍어내놓은 거 요거 아까 지금 얼마나 그랬어요 18,000원인데 지금 살아 움직이네 지금 아직 신경 살아가지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예. 아가미 진액이 예. 아가미 진액 요거 보세요 아가미 진액 없는 거 그 다음에 요거 18,000원 키로에 요거는 요거는 키로 얼마 나가 이거 얼마 안 나가잖아 이 그래 1.5 나오는 거 요런 거 갖다가 해주시면은 요런 거는 낚시 가서 잡아 이만한 거 잡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예 요건 뭐예요 아 이게 그거 나온 거구나 능성어 예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은 아 예 아니 그냥 여기만 시세 조금만 넣어주면 돼 가성비 8,000원 가성비 농어예요 8,000원 좋네 여기 한길 예 뱅에돔은 키로에 2만원 예 키로에 2만원 그 다음에 예 심아지 흑점주 전갱이 얼마 예. 34,000원 예 일본산 능성어 이거 3kg 정도 나가는 거 33,000원 예 자바리는 어디 거예요 중국 거 얼마야 3만원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전부 그 다음에 대농어 이건 양식이에요 중국 양식 2만원 예 키로에 그렇습니다 예 요 같은 거고 이 능성어 이거 국산이에요 아 이 국산이라 하네요 지금 일본산 큰 건 일본산 예 예, 그 다음에, 요 삼치 요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14,000원. 그 다음에 제빵어 저거 있는 거 저거는 2만원. 그 다음에 여기 극 요거 금태 한 마리만 물어볼게요. 요거는 10,000원짜리네. 요거 10,000원 마리에 10,000원짜리 사이즈 요 정도면 괜찮고 400g 정도 나가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17,000원짜리 요 금태는 선도나 사이즈가 조금 달라지는 데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요 숭어 같다. 요 숭어 가격 한 번만 얘기해줘요. 8,000원이랍니다. 요 숭어 여기 뭐 참숭어, 개숭어 다 이렇게 섞여 있네요. 다 공이 8,000원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숭어, 보리숭어, 개숭어, 감숭어라고도 하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인자가 나타나네요. 4,000원에도 인자가 나타나요. 마카이까지 4,000원 얘기하는데 인자가 없어요. 3,500원에 되네요. 3,500원. 숭어 3,500원 되고 있습니다. 낙찰 되는 거예요. 이거 소리 잡고 아니고 낙찰사 전매가가 3,500원 나가고 그다음에 3,000원 나가나요 지금? 3,000원짜리 3,500원 3,000원 하네요. 저 숭어를 보리숭어, 개숭어, 감숭어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참숭어는 참숭어, 가숭어, 밀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숭어 다 사는 겁니다. 이거 사는 거 3,500원, 3,000원.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방어 되면 숭어는 3,000원, 3,500원 됐고, 그다음에 방어가 25,000원, 25,000원, 양식 방어.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 전국수산 노량진 숨어있는 화로 판매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전국수산이에요. 지금 오늘 요거는 아까 3,500원 낙찰 나가는 거 봤는데 지금 요거 지금 4,000원 팔고 있네요.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연산 문자로다가 전날 양을 갖다 주문하면은 경매를 받아서 이렇게 갖다 파시는데 혹시 주문을 안 하신 분들도 주문할 때 조금 여유있게 낙찰받아 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리 문자로다가 좀 사실 분들은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전화번호 여기 내드릴게요. 이건 자연산 광어인데 이건 얼마짜리예요 지금? 여기 17,000원짜리 자연산 광어. 자연산 광어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양식도 가격이 좋지만 근데 품질 좋네요. 이거 2kg는 안 되죠 이거 지금? 2kg 정도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약 2kg급 좋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 숨어있는 판매점으로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시 32분인데 그 화로가 몇 차례 넘어갔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바로 시작할 것 같네요. 요 앞에 있는 거 여기 마리에 약 3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3kg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노르웨이 레드 킹크래 지금 판매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6만원 위에서 시작해서 6만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58,500원 46번에서 가져왔네요. 낙찰가입니다. 이거는 58,500원. 그 다음에 첫 번째 끼 58,500원 마리에 약 3kg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58,000원. 하나 더 줘야 돼. 아, 그게 간단한 거야.
53,000원. 지금 얘기하는 가격은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키로에 대한 거. 3키로라고 하면 5만원짜리 535, 15만원 말이에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거, 요거는 한 마리가 18만원에서 20만원 그래 나가는 거죠. 이쪽에 좀 하자 있는 것들은 4만원 이렇게 나갔네요. 48,500원도 나갔고.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1kg도 안 될 것 같아요. 22,000kg예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잘 찍어. 82,000. 일단 1차는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절취인데, 절취가 된 지가 좀 이렇게 됐네요. 절취가 됐는데, 고기의 색이 이렇게 약간 붉은기가 나오고, 노란기에 붉은기가 나와서 나왔으면, 일단, 여기 이제 묵은 거고,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 만져봐도 수율 자체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참외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절취가 될 정도로다가 지금 있었는데도 이 상태가 나오면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실패율이 가장 적은 게 킹크랩, 뭐 브라운, 레드 뭐 이런 것 중에서 이 대개가 그래도 실패율이 가장 적은 것 같이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 이제 절취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집에서 드실 것 같으면은 이런 거 선물용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갖다 드실 때는 가성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상태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수율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수율은 90% 이상, 사실 90% 이상 찾기는 힘든데, 아주 좋은 거. 그 다음에 선도는 꼬물이급 이상, 오래 먹는 거를 기본으로 잡고, 누가 물어봐도 좀 그러하고, 저도 앞으로는 그런 것만 먹을 겁니다. 만약 먹는다 그러면, 아예 값싸게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안 먹고 참는, 그런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갑각류 요거는 특히 세 번, 네 번 먹을 거를 참았다가 한 번에 몰아먹어도 좋은 거로다가 먹어야지 만족도도 높고 또 제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가격 생각해가지고 자꾸 싼 거 이렇게 찾아 드시면은 먹고 기분 나쁘고 또 제맛도 모르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선도는 꼬물이급 이상, 그 다음에 수율은 90%, 제가 얘기하니까 저도 80% 이상 아주 좋다고 하는 거 그것만 찾아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세 번, 네 번 드실 거 참았다가 한 번을 드시더라도 제대로 된 거 드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래야. 지금은 오래돼서 그런 건지 다리 안 떨어진 게 별로 안 나서 이것도 안 떨어진 거라고 갖다 놨는데 하나 떨어진 게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오래야. 저도 합니다.
활성도가 아주 좋지는 않다고 하네요. 지금은 활입니다. 17,500원 배고픈에 들어가지고요. 17,500원. 소비자가 아니고 나사카예요. 이거는 가져가서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꼬물이꽃 나온 거는 8,000원에 됐네요. 8,000원. 예. 일단 대개 요 경매차는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